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SK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1791.88로 전일 대비 3.85% 상승했고 코스닥도 597.20으로 전일 대비 4.22%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들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2,100억 원가량을 매도했고 기관은 1조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해서 70만 1천 개 감소했습니다. 신규 고용 수치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10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하루 1천만 배럴 감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낙폭이 일부 방어됐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미국의 시간외 지수 선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신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글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용으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글리어드는 올해 안에 생산량을 100만에 투약 가능 분량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아직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지는 못했고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길리어드는 중증 환자용으로 렘데시비르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렘데시비르 임상은 현재 2상까지 마친 상태고 3상 결과는 1, 2주 내로 확인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의 특징적이었던 업종은 음식료품 업종입니다. 특히 우성 사료 종목이 장중 3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최근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우성사료가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우성양행이 합성구충제인 이버맥틴의 단일제를 판매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소독제를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성사료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현재 코스피의 2020년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올해 초에 비해서 11% 하향 조정됐고 올해 1분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12% 정도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연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일시적으로 붕괴된 영향입니다. 또 아직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단기적으로 부진하겠지만 중국 PMI가 반등하면서 경기가 V자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SK증권은 V자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MI 지표는 심리지표라는 한계 때문에 조사기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중국 내 코로나19 여파가 절정이었었던 2월 대비해서의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비율을 보면 최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각각 0.28%, 0.2%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크다는 점도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V자보다는 U자형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이런 어려운 실적일수록 뉴 이코노미, 신경제에 해당하는 업종 중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 중심의 매수 전략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확인해야 될 사항은 내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는 1분기 영업이익을 6.1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 또는 하회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또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